로 이렇게 타이칸 사는 방법. 아 이거 들으셔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들으라고. 포르쉐! 포르쉐! 대박이지? 포르쉐!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포르쉐 타이칸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갖고 온 모델은 타이칸 4S인데 웬만한 슈퍼카 포스보다 더 세지 않아? 뭐 페라리랑 견주어도 지지 않을 이 디자인. 이 눈물을 보면서 항상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생각했어. 뭐 저기다 눈물을 달아놨냐. 근데 이걸 실물로 보는 순간 이건 눈물이 아니다. 쫙 멋있게 이거 뭐라지? 메이크업? 이거. 아 마스카라. 마스카라가 이렇게 흘린 눈물? 우리가 테슬라는 많이 타봤잖아. 모델3랑 막 이런 것도 타보고 우리 탈 때도 막 우와 막 이러고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포르쉐가 이제 비운 후 야 테슬라 너네 뭐 차 만들어 봤니? 그 차 완성도 그게 뭐야? 하면서 테슬라가 최첨단 컴퓨터에다가 엔진과 바퀴를 달아놓은 정도라면은 포르쉐는 야 우리 자동차 역사가 몇 년인데 우리는 이미 세팅된 자동차에 최첨단 컴퓨터까지 달아나버린 거야. 이제 전기로 돼. 그러다 보니까 완전 주행 성능 플러스에 이제 전기차 플러스에 모든 게 결합된 최첨단 자동차가 나와버린 거지 포르쉐에서. 이 차 차주가요 카푸어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차를 샀을까? 이거를 살 정도로 돈 버는 분도 아니야. 하지만 이 차를 공짜로 샀다고 합니다. 이 450 그 25살짜리 걔도 그 코인으로 해서 돈 이거 샀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뭘로 샀을까? 그건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또 오늘도 엄청난 차주가 등장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잘 살리지 포르쉐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포르쉐에서 나온 차 중에 눈알이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야. 개구리 눈에서 벗어나서 외계 개구리가 나왔다. 보통 뒷모습에 이렇게 넓은 골반이 있잖아, 그지? 그게 되게 이쁘잖아. 뒷모습에 있는 골반이. 이 녀석은 앞모습에도 골반이 있어요. 왜냐? 외계인이니까. 그래서요 이거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와 내가 딱 데이트를 하는데 어깨 뽕 넓은 남자친구가 딱 하는데 옆에 돌아보면 오빠의 어깨만 보여. 어머. 어머 오빠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공짜로 타이칸을 구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아 저는 법학연구원과 대학 강사를 하고 있는 법학자 훈훈이라고 합니다. 법학자. 아, 훈훈하다. 아, 훈훈하다 해서 누가 훈훈하대요? 어머니가. 아 어머니가? 아,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거 장동원이라 그랬는데. 아 그럼 여기가 지금 건대잖아요. 네네. 아 이 건대 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건대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옛날에 건대 많이 왔거든요. 그 한창 운동할 때 머슬맨 아, 네네. 네, 그 대회 막 출전하고. 맞아요. 진짜 이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제 과거 이랬었다. 아. 아, 그럼 이 타이칸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총? 차값만 해서 한 1억 8천 정도 됐고요. 1억 8천? 네, 맞습니다. 나이가 30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30대에 1억 8천짜리 차를 사려면은 나 부모님이? 스스로 벌어서 샀어야 됩니다. 아, 근데 아까 공짜로 샀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시드머니 굉장히 적게 해서 아, 이 차를 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결 좀. 아, 진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기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저는 이제 주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식 시작한 지가 8개월 됐고요. 네. 8개월 동안 약 2억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돈으로 타게 됐습니다. 아, 주식으로 2억 수익 실현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제 주식 좀 봐주실래요? 저번에 코인은 봤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얼마 넣으셔서 이렇게 2억 가량 처음에 보시나요? 시드머니는 5천을 썼고요. 전체적으로 8개월가량 해서 2억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 그 증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구나. 네. 아, 원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빨간색 글씨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 충전하는 그 자리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용카드 긁듯이 이게 신용카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 한 번에 잘하시네요. 네, 어때? 이게 바로 신용 손가락 카드라고. 이거 옵션 넣어야 돼. 이거 옵션가 얼마였죠?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리고 여기 휠 보시면은 다른 분들 그 타이칸 보면은 거의 다 그 휠이잖아요. 그거 다섯 줄짜리. 근데 왜 이 휠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네. 반대로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아, 이게 네. 이제 보니까 터보 휠이랑 비슷하게 네, 생겼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이 휠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휠 가격이 300만 원대였죠? 네, 310만 원입니다. 그 뭐지? 컨셉카에 나온 그 휠이 500만 원 넘나요? 네,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아, 갈등 많이 되겠다. 이 휠로 해야 될지 그 휠로 해야 될지. 네. 근데 이 휠도 나쁘지 않아요. 좀 UFO 같지 않아요, 되게? 네, 모양이.
이거 모양을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또 고민했던 차가 있어요? 파나메라 이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파나메라요? 네네. 네. 부모님 모시고 다니기엔 그 차가 좋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런데 이거 왜 이걸로 사신 거예요? 파나메라는 1년 2개월 걸린다고 해서요. 얘도 한 1년 걸리지 않아요? 현재는 한 3개월 정도면 출고 가능합니다. 아, 3개월이요? 네네. 거의 100일 휴가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만 견디면 이 차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여러분, 이 옆라인이 진짜로 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 봐봤던 어떤 쿠페형 자동차들보다도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 이 옆라인이 살짝 A7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A7 요 앞으로 이렇게 쫙 넘어갈수록 갑자기 스포츠카로 변하다가 911로 변하다가 그러다가 저 앞에 어깨가 나오고 이런 미친 디자인. 노력으로는 언제 달성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으로 사고 싶습니다, 이 차. 아, 요 번호판 있을 때 이쁘죠? 흰색. 내가 딱 했을 때 갑자기 이거 잠깐만, 택시는 아니고 LPG 차도 아니고 이거 무슨 차라 그래야 되지? 이거 파란색? 요 번호판을 이거 좀 나라에서 좀 다른 색으로다가, 아니면 똑같이 흰색인데 여기다 이렇게 EV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요 번호판만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어때? 완성. 여러분,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제 겁니다.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앱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아, 앱을요? 네네. 일하는 걸로는 이걸? 아, 사기 힘든 차죠. 아,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벌고 따로,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주식 공부를? 주식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책도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새 유튜브 채널 참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요. 법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논리적이거든요. 오! 아, 간다. 매동매매. 오! 한다. 오,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그렇죠. 금방 물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주식 그런, 네, 방송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튜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부동산 경매하고 주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좀 보면 괜찮겠네. 아무래도 네,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 걸 올리는 거니까요. 아, 네, 네. 요 한 줄로 이어진 이 라인하고요. 여러분, 아, 저 포르쉐라고 튀어나와 있는 저 글씨체부터 그냥 포르쉐라 이쁜 거겠죠? 그죠? 아, 이제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버는 여튼 있고요. 트렁크가 딱 열면은, 트렁크가 원래 좀 이렇게 정리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이게 보시면은 트렁크가 그래도 꽤 넓네요. 골프백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골프백 하나 정도는요? 네네. 아, 이건 왜 안 뜨셨어요? 이 파란색? 제가. 아, 진짜 미안해요. 이제 요 기포라도 터트리면 안 돼요? 아, 네네. 그게 정도. Nope. 아, 그죠? 앞 트렁크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좀 손으로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돼요. 항상 이제 키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고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거의 박스터 정도 크기? 진짜 요즘 자동차의 완성은 이 프레임리스 도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틀이 좀 없어줘야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요 유리가 되게 두껍네. 요 밖에서 풍절음이나 이런 거 많이 들려요? 아직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쪽에 요게 요것도 옵션 넣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스토리지 그쵸? 패키지입니다. 요 부분 들어간 게 여러분 요거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옵션. 되게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요쪽에 그 사운드 옵션 안 넣으셨구나. 네, 저는 그 특별하게 음악을 즐겨 듣진 않고 주식 방송을 주로 듣고 있어서. 역시나 진리의 레드 시트, 화이트에. 이거는 뭐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포르쉐는 흰색에 빨간이죠.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타이칸 포이스라고 다 멋있게 돼 있고, 바닥 부분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이쪽. 네네, 그러네요. 네. 이제 많이 바닥에 긁힐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두껍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쪼록 뺏어오신 거죠? 지하주차장 들어갈 땐 최고입니다. 이제 이거 없으면 운전 못해요. 이거 20년 전 유튜브 아닙니다, 이거. 이거 달아놓은 분 진짜 처음 봤어요. 네, 지금 요 딱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여태껏 탔던 이 요즘 낮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시야가 괜찮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차는 이렇게 넓은데 폭 뭐 이렇게 좁아? 지금 옆에 좌석도 같이 보면요. 요 폭은 지금 거의 모닝을 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쪽은 이게 조수석 타신 분들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 봐요? 네, 이것도 옵션 사항입니다. 아, 무슨 옵션이에요, 이게? 이게 조수석 디스플레이 옵션. 이고요. 150만 원입니다. 아, 이건 조수석. 그럼 이게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반응이 너무 느리다. 네, 반응.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쬐끄만 화면이 하나 더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와이드하게 전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립감은 되게 좋아요. 요게 그립감 대박이에요, 얘가. 여러분, 이거 옵션가 얼마예요, 이거? 8,500원 정도. 8,500원? 오케이, 8,500원 주면 이거 살 수 있다고 해요. 전기차다 보니까 페달 시프트가 없고, 대신 2단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차가. 네네. 아,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게 될지. 여기 컵홀더, 여기도 컵홀더. 컵홀더가 앞뒤로 돼 있네, 이렇게. 근데 이 차가 단점이 보니까 여기 이거 에어컨 있잖아요. 네네. 요 에어컨 요쪽이 이게 안 움직이네요. 네. 바람 조절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꾸 막 야, 따라와. 따라와,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바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요쪽에 이제 기어 조작하는 버튼이 다 있네. 네, 이제 전원 버튼
있으면 또 왼쪽 여기에 있고. 아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거 내비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내비가 사실 내장형이 있긴 한데 네. 좀 버벅대고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핸드폰 넣을 때도 딱히 없네요. 네 맞아요. 그... 아 요 앞에 밑에 공간 요런 데 살짝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또 환상적인 거치대, 또 올타 거치대. 벤츠에도 맞고 BMW도 맞고 포르쉐에도 맞고. 제가 이걸 한번 또 세팅해 드릴게요. 딱 이게 딱 맞아요. 진짜 어때요? 딱이네요. 그리고 완전 튼튼해요. 완전 튼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필요했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딱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딱 안에 메모리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의 최적의 위치 맞춰줘요. 띡띡띡 충전이 제일 빨리 되는 위치로. 그럼 완전 고속 충전 되거든요. 요게 일단 대박이고요. 이렇게 빼고 나서도요. 그다음에 시동을 이렇게 끄잖아요. 네. 끈 상태에서도 계속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시동 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계속 할 수 있어요. 100번 넘게. 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충전이 고속으로 됩니다. 이거 이름 제가 뭐라 그랬죠? 올타거치대.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뭐라고요? 올타거치대. 그렇죠. 올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제 뒷좌석이 이게 보여주기식인가? 911 같이. 정말 실용적인가? 앉을만 하네요, 되게. 선생님, 이거 뒤에 자리에서 앉아본 적 있어요? 네, 좀 전에 앉아봤어요. 왜 저랑 합이 안 맞죠? 뒷좌석이 앉을만 하고요. 아쉬운 게 있어요. 이쪽이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제가 고개를 좀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타요. 근데 다른 공간은 괜찮아요. 발 밑에 넣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실용성으로 탈 수 있는 뒷좌석입니다. 이게 4 플러스 1 그 시트 옵션 넣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도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벌 줄 때. 네, 벌 줄 때. 이렇게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트에 아이소픽스도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카시트도 실을 수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모든 엄마들의 로망이겠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락도 들어있어요. 아주 귀엽긴 하지만, 이쪽에 도시락이 딱 들어있어서, 여기다 이제 컵홀더를 놓을 수 있지만, 팔은 놓을 수 없겠다. 여기다 만약 커피 하나로 놓으면, 요렇게. 이거 있는 거. 얘는 이제 애초에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요. 아, 요쪽에 이제 뒷좌석 열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있네요. 통풍은 없지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야,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저 거치대 잘 어울리네. 자, 이제 제가 포르쉐 타이칸 4S, 요거를 이제 운전해 보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 느낌. 살짝 이 듣는 소리도 되게 괜찮네요. 네, 약간 스타워즈 네. 네,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아,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얘가요, 토크가 60토크가 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요. 요게 그 뭐지, 사운드 옵션이 들어갔죠? 네, 들어간 겁니다. 80만원. 80만원이에요, 그 옵션이. 그럼 맞아. 필수로 넣어야겠네요. 네. 이게 풀로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 떠요? 한 340km 정도는 되고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패키지를 장착했기 때문에 420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 패키지. 그거 네. 제일 비싸잖아요. 그 패키지 또 필수죠, 그것도. 네,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오, 배기음 들리는 거 봐요? 이 가짜로 들리는 이 배기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심해서. 와, 이거는 진짜 이제 전투기가 드디어 엔진을 켰다.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느낀 게요. 노말 모드에서는 평범하게 파나메라 4 같은 느낌. 네, 일상 주행. 스포츠 플러스를 났을 때는 911로 갈아탄 거야. 장거리를 가야 돼. 그럼 레인지 모드 났어. 그럼 이제 카이엔 타고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딱 적절하시네요. 이 차 안에 모든 포르쉐가 다 들어있다. 말 너무 잘했다. 말 너무 잘했다, 진짜. 이거 전기차 뽑은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이거 일주일이시면은. 제가 더 많이 타보는 거 아닌가요? 오늘 더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네. 이따가 전기세 좀 드려야겠는데. 순간 속도가 올라간 다음에도 토크가 또 터져요. 또 터지고 또 와, 이게 바로 2단 변속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모든 구독자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주식으로 이렇게 타이칸 사는 방법. 일단 제 채널을 보시면 되고요. 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세놓은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매일 장을 끝나면. 나스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아, 이거 들으셔야 부자될 수 있습니다. 들으라고! 졸음운전할 뻔했잖아. 졸음운전할 뻔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나스닥에 전기차 섹터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주로 투자하는 편이고 네. 그 대신에 대형주에서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욕심 더 이상 안 부리고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타이칸을 타봤는데
아, 옆에 타거나 뒤에 타면 살짝 멀미 좀 나겠는데? 이거 놀이기구 계속 탄 느낌인데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이트론 GT를 시승을 하는데,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걸 일부러 타보길 잘했어요. 아, 그 뭐 채널명이 뭐라 그랬죠? 법학자 훈훈입니다. 법학자 훈훈이. 아, 훈훈, 훈훈이. 훈훈하다. 아, 여러분, 엄마가 지어준 거니까 아,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저 우리 엄마는 나 장동건이라고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거 빨리 그런 거 해야죠. 구독, 좋아요 한번 하세요. 시그니처 없어요?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아니, 민망해서. 구독, 좋아요. 아까 율동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에요? 네. 아, 인사, 제포했습니다. 여기 뭐 인사 없어요? 아, 저희 없어요. 훈훈이 뭐 하는 거 하나, 둘, 셋. 훈훈이. 훈훈이.